뭐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제 목표를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쪼개 갖고 달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라이트하게 한번 훈련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멤버들이? 지금 있는 인원만 15명? 15명, 오케이. 15명 정도를, 프로모션을 거는데, 이제 저희가 플래너 강의 혹시 제가 하는 거 아세요? 예, 90일 플래너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의는? 혹시 써보진 않으셨어요? 예, 그거를 제가 한번 권해드려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누구나 미뤄요. 미뤄요. 제가 그 책에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A분의 B는 C다 해서, 자, B는, C는 행동이에요. 계약이겠죠? B는 이익이에요. 자,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는 말이에요. 그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이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를 낮춰주면 되거든요? 얘가 뭘까요? 같은 거예요. 여기를 못 올리면 얘를 낮춰주면 돼. 시간이에요, 시간. 예. 결국 제가 이 말씀드리는 뭐냐면, 시간을 쪼개는 방법을 훈련을 시켜서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이익은 못 올리니까, 얘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럼 목표를 정해서 내가 만약에, 매출 목표가 아니라, 매출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는 방법 훈련시킬 때, 이제 이게 플래너 강의가 돼버렸는데, 이것도 뭐 한 30, 40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달성을 못하냐면, 목표 전에 목적을 안 정해요. 목적지를. 자, 목표는 뭐예요? 뭐, 거기, 아, 여기는 손해보니까 없구나. 뭐, 연봉 내가 1억이다. 목표죠? 연봉 1억, 목표죠? 그러면 1억 벌어서 뭐할 건데? 이게 없어요. 그냥 목표만 1억이야. 1억 벌어서 뭐할 건데? 목적,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지금은 안 배운 건가? 지금 여행 가면 되잖아. 지금 왜못 가?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돈 벌고 싶어요. 이거부터 잡아줘야 돼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정하는데, 또뭐 1억이 문제가 있는 게, 1억 언제 벌 건데? 1억 버는 방법은 뭐예요? 1년에 매 놀다가 12월 달에 1억 벌수 있어요? 안 되잖아. 1월부터 벌어야 1억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쪼개는 거잖아요. 1억을 10달로. 10달은 또몇 주로 쪼개야 돼? 4주로. 4주는 또 5일로 쪼개야겠죠. 이렇게 쪼개는 방법들을 배워서 매일매일 루틴하게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래프를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 보험회사들은. 그래프 붙이는 것보다 내 플래너에 내가 체크를 해서 내가 체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움직여야 될 활동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1주 내에 2주 내에 내가 마감하고 해야 될 것들이 내가 개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가 된다고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할수 있는 훈련을 해주면 그게 더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15일까지 마감하면 몇 프로 더 줄게.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단순한 어떤 차이냐? A분의 B의 C 중에서 요 C의 B의 이익은요 동물들도 해요. 개나 돌고래도요 생선 주면 뛰잖아요. 근데 A 값은요 동물들은 못 해요. 동물한테, 야, 마감이 왔어. 너 생선 물어 안 해. 걔네는 시간 관념이 없거든. 그래서 이 A는요, 지식이 높고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잘 먹힙니다. 이쪽은. 똘똘한 사람들이 오히려 A 값을 낮춰주잖아요, 움직여요. B 값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하잖아요. 이런 실험을 되게 유명한 실험. A 그룹한테는, 야, 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설문지를 작성하면 5달러 줄게. B 그룹한테는, 야, 그냥 설문지 작성해. 10달러 줄게. 그랬어. 어디가 많이 갖고 왔을까? 금요일이죠. 걔는 다 갖고 와요. 여기는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이 더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야. 뭐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이 더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되는지. 시간 관리를. 얘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 미뤄버리는 거예요. 얘는 금요일까지 반드시 해와. 얘들은 반드시 해와요. 근데 흐리멍텅한 애들은 금요일까지 안 해와요. 결국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시간 관리라는 얘기죠. 시간을 쪼개서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 관리를 쪼개서 쓰는 방법을. 그게 제가 강의하는 플래너예요.
괜히 제가 뜬금없이 플래너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말발이 좋고 상품이 좋아도 내가 정기적으로 루틴하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승엽 선수든 세계 최고 선수들이 연습해야 안 해요? 매일 똑같은 연습을 하거든요. 루틴하게. 그래서 연봉 10억 넘어가는 사람 제가 되게 많이 알거든요. 그들은요. 일요일도 토요일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일요일도 일합니다. 몇 통의 전화라도 합니다. 이렇게 이 텐션 안 놓치기 위해서 고객한테 전화합니다. 근데 이 연봉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 놔버리죠. 완전 놔버리고 올해부터 일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일요일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문제긴 하지만 그 되게 중요해요. 루틴 잡아가는 거. 그러니까 월초에 놔버렸다가 월말에 끌어올리니 이게 되냐고요. 이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플래너를 쓰게 해갖고 체크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한번 해주면 좋은데 한번 플래너 수업을 받으세요. 이거는 이거를 뭐 아,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플래너는요, 1년입니다. 1년.